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서 예지 보러 오셨죠? 네, 경서 예지 보러 오신 김에 덤으로 저희 스카이프 밴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카이프 밴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카이 아톨 전속 밴드입니다. 파이트맨 연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경서 예지라고 가수 아시죠? 우리 그 축구 프로그램 뭐죠? 이게? 네? 딴 사람이요? 동명이? 경서 예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아이들이 모른다 그러네. 어른들은 다 아세요. 네, 저희가 우리 스카이아톨 전속 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분 정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물을 좀 선물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선물을 좀 드리고 시작해. 네, 스카이아톨에 오시면 이런 아름다운 예쁜 잠깐 들고 계세요. 이렇게 딱 펼치면 스카이아톨. 자, 제가 박수 많이 치고 함성 많이 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기 중간에 분홍색입니까? 주황색 이쁘게 박수 많이 치시는 분 나오셔 받아가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박수 열심히 치면 우산 활짝 열어서 스카이아톨. 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아이들도 계속 예, 저기 가방도 좀 가져와 보세요. 여기 내려놓고. 자, 우리 색깔이 이제 알록달록 색깔별로 있는데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없는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스카이아톨이라고. 예. 예. 나는 오늘 이 우산을 받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나오세요. 선착순 두 명 안 나오시네. 예. 못 들으셨나 보다. 예. 나오시면 들려가네. 그리고 또 야, 요즘 여름 이제 바캉스 휴가 갈 때 이렇게 탁 이렇게 메고 가면 스카이아톨. 여러분 스카이아톨 이쁘죠? 예, 가지고 싶은 분 가져가세요. 빨리 뛰어나와서 가져가세요. 네, 아유 우리 아이들. 네, 네, 아유, 예, 스탑. 하나 둘 셋 다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예. 자, 이 우산과 가방을 가지고 싶다. 올라와서 댄스 타임을 가지고 갑니다. 춤을 잘 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우산 좀 치워주세요. 저쪽으로. 자, 우리 파이트맨 연주하는 동안, 자, 댄스를, 너무 형편없이 추는 분은 그냥 제가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카이아톨 밴드 음악 주세요. 잠깐만요. 스탑. 자, 일단 우리 세 분은 야, 너무 진정성 있게 너무 열심히 추셨습니다. 자, 뭐 받고 우산 아니면 가방 받고 싶어? 뭐 받고 싶으세요? 아, 두 개 한 가지만. 욕심이 많아. 욕심 많은 사람은 내려가셔야 돼. 아니. 한 개 뭐? 가방. 가방 세 개 주세요. 가방.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춤을 이렇게 별로 잘 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있는 정성껏. 자, 가방 들고 오늘 휴가 갈 때 가방 들고 다니셔야 돼요. 나 스카이아톨이야 이러면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잘 하실. 자, 중앙으로 나오세요.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되고. 자, 또 나도 받고 싶다 올라오셔도 돼요. 자, 춤추고 싶으시면 올라오세요. 가방 우산. 아, 네, 우리 어르신 한 번 올라오시네. 춤추러 오시는 거 맞으시죠? 춤추러 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참,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예. 어떻게 우산을 얼마나 가지고 싶으시면 이렇게 떠올려. 자, 원, 투, 쓰리, 포! 감사합니다. 자, 다 가지고 와보세요. 가지고 오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골라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이에요. 88. 야, 팔팔하게 사시네. 팔팔하게. 자, 하나 골라 가세요. 가방, 우산. 네. 자, 뭐 네, 잘 신중하게 골라서. 네. 색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거? 네, 이거. 팔팔하게 사시니까 제가 특별히 가방 하나 더 드릴게요. 내려가세요. 예, 잡아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조심. 이게 사고 나면 공연이고 뭐시고 다 때려쳐야 돼. 네, 박수 주세요. 하나씩 받아가세요. 예, 골라서 가방 가져가셔야 되고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가방이 인기가 좋네. 예.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7시가 되면요, 우리 스카이아트홀에서 우리 강서 지역, 특히 강서 지역, 그리고 뭐 강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모든 우리 국민이 와서 무료로 아주 퀄리티 높은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되면 저희 스카이아트홀 찾아주시면은 이렇게 선물도 드립니다. 선물도 드리고 공연도 보고 다음 달에는요 영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영화 상영 시사회가 있습니다. 시사회, 시사회 아시죠?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여기 오시면 영화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 스크린 좋잖아, 그죠? 네. 그래서 SNL이라 그래요. SNL TV 프로그램도 SNL 있었는데 S가 좀 달라요. 저희는 S가 스카이아트홀 나이트라이브, 스카이아트홀 나이트라이브 SN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달 그렇게 좀 찾아주시고요. 특히 또 다음 달 7월 9일이면요 우리 또 강서 지역의 어르신들 다 모아서 또 초청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초청 공연을 하는데 무료로 또 해요. 또 좋은 공연과 그때는 선물을 엄청 드립니다. 모든 분께 다 가방, 이만한 가방에 꽉 채워 수박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넣고 또 나가시면 또 식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여기 동네 계시는 분들 다 모시고 오시면 돼요. 그럼 선물 다 드립니다. 좋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스카이아토리에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문화 예술을 많이 향유하고 누리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스카이아토리 밴드 다음 곡 한 곡 연주 한 곡 더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후!
여러분이 밴드 공연 라이브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보기 힘들죠. TV에서 막 록 밴드 이런 거 봤는데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네, 좋죠. 네. 이 밴드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팬텀싱어 중에 이 일몬도라는 곡을 연주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밴드와 같이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일몬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물 좀.
감사합니다. 아,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스카이아톨이 연령층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또 조금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이런 공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카이아톨 관장 노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예. 네. 트로트가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예? 누구요? 아, 성악 좋아한다고요? 저 성악 한 곡 했으니까 트로트 한 곡 해야죠, 이제. 이 트로트 이제 뭐 어린아이부터 예, 이제 뭐 아까 88 하신 우리 어르신까지 다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남진 선생님의 뭐죠? 빈잔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알아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그렇게 또 허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알아오네. 아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안 만나서 그렇게 또 허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다 같이 그대여 나머지 서른은 나의 빈잔에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오늘 한 2만 명이 온 것 같네요. 아, 즐거우세요? 네, 오늘 아주 진짜 다양한 우리 이런 밴드 공연도 보고 또 트로트도 듣고 또 좀 클래식한 팬텀싱어 같은 또 이런 성악 같은 곡도 듣고 아주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 음악회 말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열리는 마켓 TV로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라이브로 보시잖아요. 근데 우산하고 가방 다 가져갔나요?
드려야 되는데. 저기 우리 우산 가방 남은 거 다 갖다 주세요. 여기 드려야 되니까. 자, 내가 다음 앞으로 계속 다음 달에도 계속 우리 스카이아톨 공연할 때마다 난 오겠다 하시면 손 들어 보세요. 예. 네. 아, 이렇게 야, 너 진작에 좀 오시지. 예. 네? 우리 댄스 타임 한 번 더 할까요? 예? 아니, 이렇게 경쟁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예?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자, 나는 받고 싶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이제. 받고 싶은 분 다 일어나세요.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은 안고 비기거나 이긴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나오세요. 지는 사람은 앉으시고 비긴 사람은 서 있고 이긴 사람은 나오세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속이면 안 돼요. 예, 객석에 조명 좀 주십시오. 자, 할게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나오세요. 이기신 분 나와요. 이기신 분. 예, 보자기 나오세요. 보자기 나 올라오세요. 들고 가세요. 하나씩 골라서 가져가세요. 원하시는 가져가세요. 자, 잠깐만, 가져가실 때 우산을 펴고 가져가세요. 펴고 스카이아트를 한번 보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비닐도 가져가세요. 쓰레기 각자 수거. 예, 얘는 어느새 보자기가 되어서 나왔을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스카이아톨 관장이기도 하지만 요 옆에 보면 또 예원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원교회 제가 다니는데 제가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지휘를 하면 지휘자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곡 그 무리를 걷는 자라는 곡이 있어요. 한 곡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곡도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발라드스러우면서도 예, 또 감동이 있고. 여러분, 감동은요 감동을 받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몸에서 뭐가 나오게요? 도파민이 아니고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 엔돌핀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엔돌핀은요, 웃을 때 엔돌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엔돌핀 엄청 나오잖아요.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예, 네,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몸에 있는 뭐 이런 바이러스, 이 균들이 막 다 죽고 내가 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하루 종일 웃으면 여러분 병이 없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요, 웃어도 안 나와요. 어떨 때 나오냐?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연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 그럴 때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거예요. 4,000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도파민 아세요? 도파민?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분, 사랑에 빠진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죠? 사랑에 빠지면 없던 그 힘이 막 나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남자들 맨날 집까지 바래다주고 너를 위해서 나는 다 설거지 해주고 다 해줄 거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 3개월이 유효기간이야, 도파민이. 그 3개월 동안 막 빨리 필요한 거 다 뽑아 먹어야 돼. 그리고 버려. 도파민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없는 도파민을 가지고 잘해주려니까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한테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저놈이 이제 도파민이 없구나, 이걸 잘 봐야 돼. 도파민. 도파민이 없으면 이 사랑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에서 유효기간이.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저한테 도파민이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그죠? 다이돌핀을 이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이런 노래를 듣고 우리 스카이아톨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다이돌핀을 한번 생성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없던 병이 막 있던 병이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 감동을 다이돌핀이 좀 나옵니까? 네.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서예지가 나와야 되니까요. 마지막 곡 준비를 했는데 앵콜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 가보셨어요? 그리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지금. 그리스 가면요 아름다운 그 해변에 하얀색 건물 아시죠? 산토리니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영상이 그 산토리니를 배경으로 산토리니라는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